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와 이렇게 여러분 LH 그 집단이 아예 완전 공중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 내릴 각이라고.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그 LH 공사 관련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어요. 그 뉴스만 틀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사람도 두 명이나 죽고 또 그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이 지금 이슈가 어떻게 네. 좀 마무리가 될지. 알겠습니다. 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도 뉴스를 보기는 봤어요. 그들 워낙 이슈니까. 아 근데 이제 그 간부 두 분이 이제 그 좀 안 좋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저는 솔직히 그걸 동조를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생명은 소중한 거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이슈를 뭐 전수 조사나 그런 부분은 꼼꼼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저도 굉장히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좀 광분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LH 직원분들이 이제 탄핵 게시판에 올린 이제 그런 일들, 이야기 같은 게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너희도 꼬우면은 뭐, LH 일을 하던가. 뭐, 지금 뭐, 솔직히 잘려도 상관없다. 뭐, 내가 평생 벌 거 다 벌어놨다. 완전 이게 아나무인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관련된 윗사람들이 지금 이제 LH 관련된 그분이 이제 장관분이 뭐 사퇴 사표도 내려고 하고 이렇게 뭐 위에 사람들이 뭐 정리가 되는 형국이긴 한데 그 LH라고 하는 단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아닌가. 이게 뭔가 윗사람이든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완전 이거를 제 생각에는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관련된 뭐 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한 정도로 너무 이 자체가 고여있고 썩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사실상. 이거 좀 정치적인 이슈라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이런, 솔직히 공무원이잖아요. 우리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국가에 대한, 뭐 국가 간념? 국민을 위해서 희생이나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이제 색출을 할 때도 뽑을 때도 그냥 뭐 공무만 잘하고 뽑잖아요. 뭐 면접은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고. 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뽑을 때 이로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조직 문화 자체가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야, 보상을 받는 그것도 굉장히 악덕적이더라고요. 그냥 땅만 사서 이 땅에 대한 보상금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막 심어요. 그럼 이 나무를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이전 비용까지 공사 비용을 크게 받으려고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분들이. 이게 되게 고질적이고 악질적이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땅만 사라도 솔직히 광분을 할 텐데 보상금을 뭐 80억, 50억 단위로 받으려고 나무까지 꼼꼼히 심어놓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게 다 누구 돈인가요? 그쵸?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용도로 쓴다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 필요가 되고요. 사료가 되고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공수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우방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피바람이 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와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제 이제 라이브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녹음 깃발은 실현과 고난이 오게 된다, 중단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액땜을 할 일이 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LH 그 집단이 아예 완전 공중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제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 관련된 이슈가 뭐
시적으로 정치적 이슈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정치계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약간 게이트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지금 뭐 내년에 이루어지게 총선이나 뭐 대선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번에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좀 잘 지켜보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LH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정말 요즘에 국민들은 그쵸? 자영업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푼 한 푼이 아쉬워가지고 진짜 뭐 내일 모레 월세 낼 거 뭐 자영업을 지금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공무원들은 진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더 관심있게 봐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지켜봐서 이번 사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